일단 이것저것 좀 잔소리하고 시작할 텐데 연필을 쓰지 마시자. 연필로 하면 글씨가 번질 수 있다. 뭐 그냥 당연한 얘기입니다. 물론 가끔 가다가 쓰신 분이 있는데 정말 글씨가 번져서 채점하기에 좀 곤란을 낼 때가 가끔 있다. 그 다음 숫자 쓰실 때 아까 한번 했던 얘기죠? 그래서 이제 엔진 와서 다시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렇게 해서 다 쓰시라. 그래서 뭐 만 이렇게 글씨 쓰지 마시고 제일 또 많이 하는 거 이렇게 상당히 많이 하거든요. 이렇게 하지 마시라. 그래서 약간 좀 건방져 보이기 때문에 점수를 조금 이제 깔 수밖에 없다. 왜냐하면 상대평가기 때문에 물론 이렇게 한다고 까지는 않겠죠. 근데 전체적으로 이게 모이면은 좀 승질이 나는 거예요. 승질이 나는 거예요. 아씨 약간 좀 나한테 도전하는 것 같고 뭐 이런 게 있다는 거예요. 제가 까칠해서가 그런 게 아니라 원래가 다 그렇습니다. 그래서 뭔가 답을 깔끔하게 쓰면은 점수를 더 잘 쓸 수 있다. 그다음에 글씨는 당연한 얘기지만은 진짜 깔끔하게 쓰셔야 됩니다. 깔끔하게. 저도 참 글씨를 못 쓰는 사람인데 옛날에 회계사 2차 시험 봤을 때 거기도 다 2차니까 주관식인데 글씨로 쓰는 과목이 있어요. 회계감사라고 해서. 처음부터 끝까지 숫자가 하나도 없이 다 글씨입니다. 그게 이제 가장 점수가 낮게 나왔죠. 왜냐면 저는 압니다. 내가 글씨가 형편없기 때문에 점수가 까일 거라는 거. 정말로 그렇고 실제로 제가 모의고사 채점할 때도 똑같이 답이 있어도 뭔가 글씨를 잘 쓰면 더 주고 싶은 충동이 있고요. 글씨가 좀 엉망진창이면 역시나 도전적으로 보입니다. 그래서 나한테 지금 도전하나? 막 이렇게 막 시비거나 막 이런 것 같아요. 진짜로 그래요. 그게 어쩔 수가 없어.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. 그래서 글씨를 잘 쓰셔야 됩니다. 그러니까 너무 뭐 예쁘게 쓰려고 할 필요 없는데 좀 건방지지 않게 최소한의 예의를 갖춰서 쓰시면 됩니다. 소리가 좀 번지네요. 네, 그렇게 해서 좀 알아먹을 수 있을 정도로 쓰셔야 되겠고 당연히 이제 이렇게 막 쭉 순서를 갖고 이제 써야 되는데 물론 이제 실력이 안 돼서 그런 것도 있는데 중구난방입니다. 막 답이 맨 밑에 보통 있어야 되는데 갑자기 위에 있을 때도 있고 중간에 있을 때도 있고 뭐 엉망진창인 분들이 초반에 많습니다. 그래서 계속 이제 우리가 다섯 번 정도 연습하면서 답안 작성이 실력이 올라가는 걸 느낄 수 있을 텐데 처음에는 뭐 엉망이죠 사실. 그래서 순서를 갖고 제일 밑에다가 답을 쓰시고 아직도 뭐 할 얘기가 더 있죠. 그 다음에 뭐 정말로 많이 잘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거죠. 예를 들어서 그림을 그렸다 이겁니다. 쭉 그림을 그렸어. 물론 우리 알죠. 장부과 그림이라는 거 아는데 그래도 제목을 쓰셔야지 제목. 여기다 그림에다가 제목 예를 들어서 건물의 장부 금액이다. 이렇게 제목을 쓰셔야지. 물론 알죠. 장부과라는 거 알지. 왜냐면 제가 가르쳤고 모의고사 반에도 제가 가르치신 분들이 대부분 다 오시기 때문에 아는데 그래도 제목을 쓰시는 게 맞고 그 다음에 이게 금액들이 있지 않습니까? 100이고 뭐 80이고 이렇게 있어. 그러면 여기다가 내역을 쓰셔야 돼요. 내역을 여기다 쓰기 좀 빡시잖아요. 글씨가.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되겠지. 뭐 주석 1번을 달든 예를 들어서 아니면 뭐 별표 1을 달든 그렇게 알아서 쓰시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쓰시면 되겠지. 이렇게 쭉 해서 이렇게 하면 이제 보기가 좋잖아요. 물론 답안 작성에 어떤 원칙은 없습니다만은 아무래도 이제 보기 좋은 떡이 뭐 먹기도 좋다고 뭔가 보기가 좋으면 점수 더 주고 싶은 거예요. 정말로 답이 틀려도. 그래서 이렇게 쓰시면 돼. 근데 생각보다 많은 분들 거의 제가 봤을 때 한 반 이상이야. 그냥 숫자만 딱딱딱 쓴다 이겁니다. 당연히 여기다가 이름도 쓰셔야지. 이것이 뭐 감가상각비인지 뭐 채평가 손실인지 알 수 없잖아요. 그래서 저는 알지. 감가상각비는 알지. 알지만 그래도 당연히 상대평가이기 때문에 내역을 쓰셔야지. 뭐 감가상각 이렇게 간단하게 쓰면 안 되고 감가상각비 다 쓰시고 그리고 어떻게 나왔냐 이렇게 해서 20이 나왔다 이런 내용을 다 쓰셔야 되는데 이게 정말로 형편없습니다. 거의 뭐 대부분의 분들이 여기서 점수가 많이 까입니다. 그래서 답이 맞아도 일단 답부터 채점하는 거죠. 보면은 답부터 채점하고 답이 맞아도 다 점수 주질 않고 과정이 좀 미흡하면은 완벽한 답안지가 있기 때문에 상대평가를 해서 뭐 0.5점이든 1점이든 까인다는 거예요. 5점 중에서. 그래서 이렇게 결과만 쓰시면 안 되고 이름 쓰시고 계산 내역 쓰셔야 되는데 이게 제일 잘못된 것 중에 하나다. 그 다음에 또 아직도 할 얘기가 많죠. 지금 칠판이 제가 쓸 수 있는 공간 여기밖에 없어서 또 지어야 돼. 그 다음에 번호 순서대로 풀어야 됩니다. 그래서 뭐 가끔 가다가 또 한 10명 중에 한두 명 정도가 막 순서 뭐 1번 하다가 2번 모르니까 3번이 나와. 그 2번은 어딨냐? 저쪽 뒤에 있습니다. 근데 채점을 어떻게 하냐면은 여기 뭐 만약에 한 몇 명이 있다 그러면은 1번부터 쭉 다 채점 다 하는 게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 하는 게 아니라 1번 채점 다 하고 그 다음에 2번 채점 다 하고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. 근데 찾기가 어려운 거 번호 순서대로 안 풀면은 찾기가 어렵고 그 사람은 풀었는데 채점이 안 된 거지 나중에 보면은 그런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순서대로 풀으셔야 되겠고 어떤 뭐
야 그럼 뭐 이렇게 또 질문하시더라고. 야 그럼 내가 2번을 모르는데 얼마만큼 뛸 거냐. 아 그건 알아서 하는 거지. 그것까지 제가 다 뻥 떠먹여 드릴 수는 없잖아. 그래서 알아서 그래 뭐 전체 페이지가 이만큼 있는데 내가 2번 뭐 이 정도로 내가 쓸 것 같다. 그럼 뭐 이렇게 쓰든 이렇게 하든 자기 실력에 맞게끔 알아서 빈 공간을 만드시면 되겠죠. 번호 순서대로 이제 풀으셔야 됩니다. 그 다음에 반올림. 이거는 이제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. 온라인에서 제일 질문 많은 게 반올림이야. 그래서 도대체 어느 시점에서 반올림 할 거냐. 다 계산기가 푼 다음에 마지막에 반올림 할 거냐. 중간중간에 할 때마다 반올림 할 거냐. 왜냐면 뭐 소수 첫째 자리에서 뭐 반올림 하라고 쓰는데 그 상관없습니다. 그럼 반올림 하라는 것이 단서장이 왜 있냐. 점수 깔라고 있는 게 아닙니다. 여기서 점수 까지는 않는 겁니다. 뭐 이런 2원 정도 차이 나는 거는 다 맞는 거예요. 왜냐면은 이거 없으면 또 우왕좌왕하지 않습니까? 시험장 가서. 그래서 막 갑자기 뭐 앞에 있는 분한테 막 질문도 하기도 하고 그럴 거기 때문에 이 제기 방지용 때문에 뭐 반올림 이런 게 있는 거지 사실 여기서 점수 까겠다는 건 아니기 때문에 계산기 흐름대로 그냥 쭉 중간에 반올림 하든 마지막에 반올림 하든 상관없습니다. 그건 상관없습니다. 다 맞는 거니까 이거 신경 쓰지 마시고 이제 점수 여기서 까이진 않습니다.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. 예, 뭐 거의 다 한 것 같습니다. 그 다음에 이런 것도 만약에 뭐 감가상각비가 나왔다 그래요. 감가상각비가 100이 나왔다. 근데 질문에 따라 답이 다 다르는 거지. 비용이 얼마냐 이런 게 있고 두 번째 Q는 이제 캐시전이죠. 단기 손익에 미친 영향 이런 거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? 비용이 얼마냐는데 100이 맞아요? 마이너스 100이 맞아요? 당연히 이건 틀린 거예요. 점수 까입니다. 이거 무조건 까요. 무조건 까입니다. 아, 비용은 절대값이기 때문에 수익비용은 절대값이니까 절대 마이너스가 나올 수 없죠. 플러스입니다. 단기 손익에 미친 영향하면은 물론 단서적에 따라서 야 증가 또는 이제 감소로 답을 해라 아니면 이제 뭐 어떨 때는 모러스 또는 마이너스 답을 해라라고 이제 단서적이 다 써 있잖아요. 거기에 맞춰서 써주는 거지. 그래서 뭐 이렇게 쓰라 하면은 뭐 감소 100이 정답이 될 것이고 이렇게 하면 이제 마이너스 100이 정답이 되겠죠. 그렇죠? 물론 이걸 이렇게 한 거를 또 이렇게 했다고 제가 까지는 않겠지만 어쨌든 확실한 거는 뭐뭐에 미친 영향할 때는 이제 부호를 쓰는 게 맞고 무조건 수익병 했을 때는 절대값 쓰는 거죠. 여기서 마이너스가 뜨면은 이건 점수가 까일 수밖에 없습니다. 이것도 많이 틀립니다. 네, 뭐 할 얘기 다 한 것 같다. 이제 시작하겠습니다. 다 할 거고 다음 만날 때 이제 채점을 해가지고 첨삭을 해가지고 이제 할 건데 그 55점에서 한 60점 정도 평균 나온다는 것도 그 부분 점수가 들어가서 그런 거지. 이제 답채점으로 하면은 50이 안 나와요.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부분 점수 들어가다 보니까 그런 거고요. 이제 1번부터 풀겠습니다. 1회차는 의도적으로 가장 쉽게 냈습니다. 1회차부터 충격 먹고 안 나올까봐 그렇게 냈고 나머지는 뭐 중간 정도의 난이도 아주 높게는 안 냈습니다. 그 실제 보면은 여기에서의 그 점수하고 물론 우리가 채점 지금 안에서 느낌이 없는데 여기에서 점수랑 실제 점수랑 비슷하게 나오더라고. 보통 여기서 뭐 모의고사 때 뭐 8, 90점 나오신 분도 실제가 보면 8, 90점 때 나오고 근데 물론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. 제가 막 중간중간에 이제 한 3회차쯤 되면 막 잔소리가 더 심해지겠죠? 이야, 자극을 막 주겠죠. 50점 안 되면은 내년을 기약하세요 하면서 막 자극을 막 준다 이거예요. 근데 작년에 어떤 이제 합격자 또 뭐 간담회 이런 데 있으니까 거기서 어떤 여자분이 오셨어요. 기사님, 내가 모의고사 때 반이었는데 그때 내가 뭐 37점 맞았대. 거의 하위권이었대. 근데 마지막에 열심히 해서 92.5점 맞았다. 와,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해서 하면서 제가 이름을 다 찾아봤더니 있더라고. 진짜 30.5점 맞았고 그분이 한 달인가? 뭐 물론 중간에 뭐 휴가도 빡시게 내신 거야. 뭐 보름인가? 휴가 빡시게 내시고 이렇게 해가지고 뭐 하루에 뭐 열몇 시간씩 막 공부했다. 12시간인가 13시간인가 일단 열심히 해가지고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. 아, 대단하시죠? 그래서 얼마 전에 또 그렇게 또 많은 얘기를 하면 또 이게 신상이 뽀록 나니까 안 되겠다. 이제 뭐 또 다른 것도 좀 준비하신다고 이제 연락을 받았는데 얘기 안 하겠습니다. 예, 또 신상이 그러면 안 되니까 1번부터 풀겠습니다. 이제 풀긴 풀었으니까 당연히 그대로 제가 풀진 않겠죠. 그래서 여기서 문제 포인트도 알려드리고 그리고 뭐 못다한 이야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겠죠. 하여튼 1회차가 5회차 중에서 이제 가장 쉬운 거예요. 유형자산의 교환이죠. 자, 칠판에 띄어놨습니다. 유형자산의 교환인데 뭐 시험은 둘 중에 하나죠. 취득원가 얼마냐, 처분손익 얼마냐, 뭐 둘 중에 하나인 겁니다. 둘 중에 하나인 것이고
거기 이제 풀이랑 같이 보시면 되겠죠. 지금 모범 답안지 다 가져가셨죠. 그래도 뭐 빠르게 되면 제가 풀어야 되겠죠. 그래서 장부가 날아가는 것은 당연히 팩트입니다. 그래서 다 푸셨으니까 빠르게 하겠습니다. 보유 중인 치드건가 210만원 대변 날아가고 감가상 누계 50만원 날아가는 거 당연하지. 장부가 날아가고 그 다음에 또 팩트 중에 하나가 뭡니까? 두 번째 줄에 현금 주고받은 거 30만원 줬는데 팩트잖아요. 제가 요거는 이제 팩트라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? 예, 답안지. 예, 그거는 맨 마지막에 있는 단서조항에 상업적 실질이 있든 없든 뭐 그거는 전혀 상관없다는 거예요. 그래서 나의 장부가랑 현금 주고받은 거 팩트고 그 다음에 단서조항에 따라서 답이 달라지는 건데 마지막에 상업적 실질이 있다라는 그 케이스는 취득원가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? 제공한 자산의 공정가치가 원칙이죠. 제공한 자산의 공정가치 170만원 거기다가 현금 주고받은 게 있으면 지급하면 더하고 현금 받으면 뺀다 했었습니다. 물론 현금 주고받은 게 없으면 170만원이 취득원가가 되겠죠. 그래서 제가 뭐 강의 때도 이렇게 했었잖아요. 야 170만원짜리를 줬는데 내가 현금 30만원도 줬어. 그럼 받은 게 얼마짜리야? 200만원짜리다 이거는. 170만원짜리 줬는데 30만원 줬다는 얘기 저게 더 비싸다는 얘기잖아요. 그래서 현금 지급하면 더한다는 얘기 있습니다. 현금 받으면 빼는 것이고 그리고 나서 대차 차익이 유형자산 처분손이 되는 것이죠. 그래서 낼 거는 취득원가 아니면 처분손이 둘 중에 하나라고요. 물론 이것도 물음을 바꿔서 뭐 단기 손익에 미친 영향 하면은 뭡니까? 당연히 플러스 10만원 되겠죠. 처분 손실 나면은 뭐 마이너스 어떻게 될 것이고 하여튼 뭐뭐에 미친 영향 할 때는 항상 부호를 쓰라는 거예요. 증가 또는 감소 또는 플러스 마이너스로 어쨌든 둘 중에 하나다. 그 다음에 만약에 우리 상업적 실질이 있는 것이 원칙에서 아까 제공한 자산의 공정가치다라고 했는데 만약에 상업적 실질이 있는데 만약에 받은 자산의 공정가치가 더 명확하다 라고 단서장이 붙으면은 그때는 취득원가가 얼마입니까? 달라지는 거지. 그때는 받은 자산의 공정가치 여기서는 그게 안 주어졌지만은 받은 자산의 공정가치가 그대로 취득원가 되는 거야. 여기다가 뭐 현금 이런 거를 고려하지 않는다는 거죠. 그때는 그렇게 한다 했었습니다. 받은 자산의 공정가치 명확할 때는 취득원가가 그냥 받은 자산의 공정가치 자체가 그냥 들어간다고 현금을 지급하든 받았던 취득원가 이거 안 바뀐다 했었습니다. 그때는 그냥 상황이 다르잖아요. 지금도 눈빛 보면은 오 그런 게 다 있었어 뭐 이런 눈빛이 있는데 상황이 다르잖아요. 아까는 요 상황 원칙적인 상황에서 뭡니까? 제공한 자산의 공정가치로 받은 자산의 취득원가를 추정하다 보니까 기준서에서는 현금 수수를 고려해라 이렇게 돼 있는 거고 요거는 받은 자산의 공정가치 명확한데 받은 자산의 공정가치로 받은 자산의 취득원가를 계산하는 거니까 그때는 기준서가 현금 수수 고려하지 마라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. 그 부분은 어차피 뭐 옛날 옛적부터 기준서가 계속 개정됐던 부분이기 때문에 뭐 맞춰서 다 따라가는 거지 뭐. 다 회계는 약속인데 어쨌든 그럴 때는 현금 수수를 고려하지 않는다 했었고 그 다음에 가장 쉬운 게 뭡니까? 만약에 상업적 실질이 결여됐어. 와 이게 난리네 난리. 잠깐만요. 예, 상업적 실질이 만약에 결여됐다. 아 예. 상업적 실질이 결여됐다. 그때는 취득원가가 어떻게 됩니까? 대차차익이 취득원가 되겠죠. 대차차익. 얘를 들고 하는 게 낫겠다. 들고 이렇게 하는 게 낫겠다. 아, 그때는 대차차익이 취득원가고 얘는 예, 처분손익이 무조건 빵입니다. 언제나 언제나. 그러니까 대차차익이 취득원가라고. 그러니까 처분손익이 없게끔 차대를 맞추시면 되겠죠. 아마.